정답입니다. 아까는 왜 못 맞히셨나요? 아까는 아무것도 안 열려 있었고, 예, 지금 네. 매하고 자를 보니까 그거밖에 없겠더라고요. 매팔자. 네. 한경탁 씨가 맞춰서 이제 2000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선택해 주시죠. 1번 선택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세로로 이음절입니다. 생활이나 인간성에 대하여 부정적 측면을 가볍고 악의 없는 웃음으로 그려낸 한경탁 씨. 해학. 해학. 정답입니다. 자, 한경탁 씨가 이제 2000점으로 올라섰는데요. 한경탁 씨. 예. 살살 하세요. 옆에 김민성 씨가 누르려다가 못 누르고, 누르려다가 못 누르고. 아, 정말 빠르시네요. 이제 남은 한 문제 외쳐주시죠. 11번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드립니다. 속담 문제입니다. 너나 나나 별다를 것이 없다는 뜻으로 쓸데없이 잘난 척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말인데요. 무엇일까요? 김옥겸 씨. 너나 나나 별종. 너나 나나 별종. 아닙니다. 박원 씨. 너나 나나 같다. 너나 나나 같다? 아닙니다. 김민성 씨. 너나 별것 없다. 너나 별것 없다. 아닙니다. 너 낫날 내놨다. 이야, 이 마지막에 재미있는 속담을 네 분이 놓치고 말았네요. 하지만 이미 승부는 가려졌습니다. 오늘의 우승자 한경탁 씨입니다. 이 기쁨을 예.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이제? 예, 곰곰 생각해봤습니다. 곰곰이 예. 생각하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박수로 청해주시죠. 건드레, 만드레, 우리 말에 빠져버렸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진짜 사실은 아쉬운 게 박원 씨예요. 아우, 다행입니다. 떨어져서. 왜요?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도전 열심히 해서 또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세 분과 한경탁 씨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강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미시 의류 전문 쇼핑몰 초코맘에서 문화 상품권을, 더케이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화물채콜센터 화물면에서 문화상품권을, 사임당 화장품에서 국민관광상품권을, 디딤돌 교육 최상위 수학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